네, 자, 면접입니다. 인사 연습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고맙습니다. 예, 자칭 졸라의 예, 면접제로 두 번째. 면접 준비를 위한 좀더 디테일한 예, 준비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거. 졸라 가이드 원, 예, 입시 요강. 입시 요강. 입시 요강에 보면은 면접에 대한 안내되는 자료들이 당연히 나옵니다. 나오는데 내용이 뭐 이렇게 자세하진 않아. 그다음에 뭐 보고 있으면은 뭐 희한한 표현 많이 뭐 이상한 표현 많이 나와요. 뭐 뭐뭐뭐뭐뭐뭐한 표현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얘네가 중요한 정보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제 면접 구술을 보면은 어떻게 어떤 면접 구술을 본다. 또는 면접 구술을 어떤 식으로 본다. 이 면접 구술 앞뒤 멘트들 좀잘 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면접 구술 보는 그냥 면접 보는데 하고 끝내버려. 그게 아니라니까. 어떠한 면접 중심이다. 설명이 나와. 또는 면접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뭐 이런 식의 면접을 본다. 설명이 나와요. 우리 대학은 뭐 학업 능력 중심으로 자체 문항 개발한 걸 본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입장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면접 강의 10년 깼으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은 그것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의 면접의 방법이라든지 유형들이 파악이 된다고요. 그래서 입시 요강 꼭 확인해 달라. 그래서 질문 특히 저한테 질문할 때, 예, 질문할 때 어떤 식의 면접이냐, 면접 앞뒤의 수식어를 좀잘 확인해 달라. 곡에 따라서 면접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입시 요강을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각보다 입시 요강에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입시 요강을 확인했으면 체크리스트. 제가 이제 공지사항 그 공개 자료실에 체크리스트 올려놨을 거예요.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예, 그러면은 거기에서 일단 6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첫 번째, 제출 서류, 활용 여부.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 보기 전에 이제 서류들을 갖다가 제출한 게 있을 겁니다. 뭐 학생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아니면 뭐 활동 수상 경력이라든지, 활동 내역이라든지. 그러면은 이걸 제출은 하지만 교수님한테 전달은 안 돼.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출한 서류를 교수님들이 보면서 면접관들이 보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서류 기반의 확인 면접들은 이제 예, 제출 서류 갖다가 활용하는 것들이죠. 그럼 이거 활용하고 안 하는 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활용 안 하는 경우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활용하는 경우는요. 진짜 제출 서류를 갖다가 굉장히 자기 걸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분명히 여러분 제출 서류 쓸 때 약간의 과장, 약간의 뻥튀기, 약간의 미화, 예. 약간의 뭐 왜곡, 약간의 조작 같은 것들이 있어. 근데 그 약간의 그런 것들이 뽀록이 나면은 이게 큰 결과로 이어져, 큰 나쁜 결과로 이어져. 그렇기 때문에 제출 서류를 갖다가 활용하는 경우에는요, 진짜 제출 서류를 철저하게 자기 걸로 예, 만드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항의 유형. 문항은 크게 나누면 이제 자료 제시형이 있고요, 상황 제시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제가 나눠준 이제 제가 이제 그 공개를 한 예, 그 자료를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자료 제시형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뭐 고대 같은 경우는 제시문 기반 면접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거의 논술 같은 문제들이에요. 굉장히 면접치고는 빡세다 보시면 돼요. 상황 제시형 같은 경우는요, 그것에 비해서 좀 간단하긴 합니다. 근데 상황 제시형 또 답변 잘못해버리면 이거 뭐 방법은 없죠. 자, 어쨌든 간에 문항 유형입니다. 문항 유형이 자료 제시형인지 상황 제시형인지 구분은 해달라. 크게 보자면은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제시 방법. 자료 제시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은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그 지필고사처럼 이렇게 시험지로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만은 상황 제시형은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교수님이 그냥 구두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냥 말로 그냥 바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게 뭡니까? 이게 종이로 예. 해서 이제 뭐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항 제시 방법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문항이 제시될 때죠. 선택의 자유. 자료 제시형 같은 경우는 문항 선택의 자유는 없다 보시면 되고요. 상황 제시형 같은 경우는 있는 경우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면접장 들어갔더니만은 앞에, 책상 앞에 종이 세 장이 뒤집어져 있어. 그래서 교수님이 세장 중에 한장 뽑으래. 그럼 이제 그게 이제 문항 제시 방법인 거라. 그렇지? 근데 이제 가운데 걸 내가 뽑았어. 뽑아서 교수님이 읽고 답해라. 읽었더니만 행복이란 무엇인가 답하시오. 헐. 멘탈 깨지고 있는데 교수님이 답변하기 곤란하면은 다른 시험지를 고를 기회를
줄 수 있다 하겠느냐 그런 교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교수님의 재량이 아니라 대학에서 1회에 한해서 문항을 선택할 자유를 주는 대학이 있고 아닌 대학이 있어요. 그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항 선택의 자유가 있는 대학이 있고 아닌 대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 공간. 면접 공간, 이동 유무. 학교가 좀 좁다든지 대기자가 많을 경우에는 뭐저 같은 경우는 좀 불만이긴 한데 복도에서 이제 특히 자료 제시형인데 자료 제시형 갔다가 막 복도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게끔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 사실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예. 학생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게끔 하는 환경이 될 테니까는. 근데 면접 공간이 다시 한번 이동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성 검사랑 적성 검사를 봤거든요. 저도 대학 들어갈 때 이제 면접을 봤는데 저는 이제 사범대여 가지고 예. 인성이랑 적성인데 인성하고 적성 보는 공간이 다른 거라. 그러니까 이제 인성 시험을 보는 공간에 가 가지고 면접관한테 이제 면접을 보고 인사를 하고 나와서 이동을 해서 또 면접관 면접실 다르게 들어갑니다. 면접 공간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한 공간에서 다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문제풀이 같은 경우, 자료 제시형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 공간을 별도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이동 유무를 갖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별 면접인지 집단 면접인지 집단 토론인지 요건 이제 집단 면접하고 집단 토론은 좀 표현이 학교마다 다른데 보통은 개별 면접 많이 보죠. 집단 면접은 뭐냐? 3명이 같이 들어가. 그런데 학생들끼리는 토론 안 해. 다시 3명이 같이 들어가긴 하는데 교수님이 그냥 갑을병에게 각각 질문해.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집단 면접이야. 근데 집단 토론은 뭐냐? 갑을병에게 하나의 쟁점거리를 줘놓고 토론하래. 이런 거. 또는 이제 갑이 얘기하면은 을한테 반박을 시켜. 을한테 갑의 얘기에 대해서 반박해봐. 또는 갑의 얘기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봐.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이제 일종의 토론이 되는 거라. 논쟁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두명 이상이 들어가면은 일단 집단이다. 그런데 그 학생들끼리죠. 예, 학생들끼리 상호작용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개별 면접이랑 비슷하구나. 상호작용이 있다. 아하, 토론이구나. 토론이구나. 그걸 이제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플러스 1은 뭡니까? 플러스 1은 뭐냐면은 내 자료. 선생님 공지사항. 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 예, 오르비가 인강이 그렇게 많이 유명하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 애들이 여러분들이 이걸 잘안 봐요. 사회 김준호에 죄송합니다. 예, 오르비에는 면접이라는 항목이 없어요. 예. 사회 김준호에 선생님 공지 사항이에 예, 선생님 공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이제 자료들이 공지되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 자료들 중에 체크리스트가 있으니까는 꼭 확인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꽤 많은 항목들이 있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최대한 확인을 할수 있는 데까지는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기출. 자, 면접 기출이 그렇게 자세하게 공개되지 않는 대학들이 많은데요. 근데 대학교에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입학처에 들어가면은 선행학습 영향 평가라고 하는 자료가 나와. 지금 요거는 이제 고려대 예, 입학처입니다. 2019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공지가 나와져 있습니다. 요 자료들 중에 보면은 꽤 쓸만한 자료들이 꽤 있어. 어떤 대학은 이 자료가 그냥 허접해 별게 없어. 근데 어떤 대학은 꽤 괜찮아.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직접 확인해야지 돼. 근데 뭐 주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확인 안 해요. 2017학년도 수시모집 기출문제 이러면은 막 조회수가 7만 건이야. 근데 2017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공지 조회수가 211건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지를 몰라. 근데 요즘에는 기출문제지요. 기출문제 이렇게 공개하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공개한 대학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제가 요 자료를 다운받아 봤습니다. 두둥, 예. 호랑이 튀어나오는 예, 대학이죠. 예, 두둥. 2019학년도 올해 2월 달에, 2019년 2월에 공개됐습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연구. 뚝! 하고, 목차를 보니 앞에 뭐라? 샬라샬라샬라 나오고, 문항 분석 결과 나오고, 대학 입학 전형 계획 및 개선 노력이 나오고, 불호! 해서 보니까는 면접 문항이 기출 문제가 나와져 있네요. 학생부 문항 카드가 있네요. 근데 그까지가 12쪽이네요. 별거 없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 자료가 132쪽이야. 132쪽의 자료인데,
5쪽, 8쪽, 9쪽, 10쪽, 12쪽 끝나. 그럼 요 뒤에 거 뭐겠니? 이 문항 카드들이 다 있는 거라. 무슨 말이냐? 잘 봐봐. 고려대학교 문항 정보 해가지고 이제 부록에 이제 끼워져 있는 겁니다. 면접 및 구술고사의 수시 모집에 학교 추천 1에 사용된 겁니다. 자연 계열 5점 반입니다. 1번에서 5번까지 있습니다. 과목이 나와있고요. 준비 시간 24시간, 면접 시간 12분. 이건 진짜 빡센 면접이네요. 그래서 면접 문항이 나옵니다. 기출문제 여기 다 했어. 기출문제가. 그 다음에 이 자료는 모든 그 대학 내 자료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건 이제 학교 추천 2입니다. 인문계열 토요일 오전 반이고요. 예, 이거는 이제 인문계열은 준비 시간 24분에 면접 시간 6분이네요. 쭉 문항이 나옵니다. 근데 문항만 나오면 사실 뭐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예, 있는데 이제 요 자료에는 보니까는 출제 의도가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 근거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내용 근거, 여기 내용 근거라. 그러니까 아, 이거 답변할 때 이런 출제 의도를 반영을 할때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약간 이제 뭡니까? 예시 답안 비슷한, 모음 답안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라. 게다가 이제 뭐가 나오느냐? 문항 해설까지. 1번 문항은 이러이러이래서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돼. 이런 식으로. 제가 전 시간에 이제 뭡니까? 어떤 학생 강좌평에 모사의 MMI 강의 들으니까는 도덕책 읽어주는 줄 아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선생님은 요 내용을 읽어드린 것 같습니다. 읽어준 것 같습니다. 그건 역으로 그만큼 유용할 수 있다는 거죠. 도움이 된다니까. 있다니까. 그래서 132쪽이다. 아까 봐봐. 132쪽 중에서 앞에 나오는 한 십몇 페이지가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고 나머지 100페이지가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 다 채워져 있는 거라. 그러면 이 대학은 꽤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어떤 대학은 또별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이걸 찾아봐야지 돼. 찾아봐야지 돼. 그러면 이제 건지는 대학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인터넷으로 입학처 뒤져. 뒤져서 뭘 찾으라고, 다시 얘들아 뭘 찾으라고 기억은 나니? 얘 어디 갔니? 선행학습 역량평가 연구. 요걸 찾으라고요. 물론 기출문제 찾아도 돼. 기출문제 올라져 있으면 더 좋고. 기출문제가 없으면은 요걸 찾으시면 됩니다. 요거를. 그러면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지만, 예, 없는 경우보다는 있는 경우가 예, 더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입학처 뒤지시고요. 그 다음에 오르비의 저를 검색하세요. 그러면은 이런 저란. 그 다음에 네이버와 다음에도 꽤 쓸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네이버나 다음 카페는 좀 조심해야 될게 상업하는 카페들도 꽤 있어요. 예. 고개 낙이지는 마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입시 요강. 면접의 앞뒤에 수식어들 좀잘 봐달라. 그 다음에 제가 올린 공지사항의 체크리스트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쭉 하냐 하면은 체크리스트에 어떤 거는 체크가 돼요. 근데 체크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 그거는 이거 진짜 중요해, 얘들아. 진짜 모르는 거 있으면 입학처에 전화 한번 해봐. 생각보다 친절하게 많은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농담이야. 장난전화 하지 마.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작업을 하시고요. 그래도 해결 안 되는 거 입학처에 직접 전해 보십시오. 전화라고 하는 게안 보이는 거긴 하지만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게 면접이야. 그게 전화 면접이야. 그러면은 생각보다 전화 면접이 아, 생각보다 말이 좀 어버버하구나 가 경험이 돼요. 일단 경험해봐야지 돼. 자, 그래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가장 공적인 정보 확인은 입학처다. 입학처다.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작년 자료 말고 올해 자료에 또 바뀐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은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이 부분은 안 한다 내지는 너무 빡세게 하지는 말자 하고 변동사항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입학처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전화 면접을 해 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난 전화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 목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접 준비할 때, 예, 준비할 때, 뭐 독학을 하든, 뭐 인강을 하든, 그 다음에 스터디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 하든, 닥치지 마. 면접은요, 머리로, 이거 별 의미 없어.
면접은 무조건 말로 표현이 되어야지 돼. 논술은 온고지 답안 위에 글로 표현돼야 되고요. 머릿속에서 아무리 천재적인 답변 나와도 의미가 없죠. 마찬가지다. 면접. 머릿속에서 아무리 좋은 생각 해본도 의미가 없습니다.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머리와 입이 거리가 멉니다. 사이가 안 좋습니다. 분명히 머리로는 나는 천재인데 말만 하면 바보가 돼. 근데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닥치지 말고 공부하세요. 주물주물 해야지. 막 옆에 있는 막 카페에서 혼자서 이제 뭡니까? 인강 들으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막 신고 들어와. 미쳤다고. 그 정도 되어야지 돼. 그 정도. 주물주물 해야지 돼. 그리고 이왕이면 한번 써봐야지 돼. 면접도 써보는 연습을 해야지 돼. 그 다음에 닥치지 말고 반복해주세요.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반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절대 원리 기억나니? 다시 절대 원리 기억나니? 학주가 놀고 있다고. 학생답게 주제, 논리, 구체, 내 인생. 그 원리에 맞게끔. 이 원리가 없으면은 표현이 죄송합니다. 예, 이런 과격한 표현 하시면 안 돼요. 씨부리는 거죠. 이게 절대 원리가 없으면은 그냥 씨부리는 거야. 말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절대 원리에 맞게끔 말하는 연습.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하고요. 처음에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써가지고 그거 보면서 예, 말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셔라. 그러면은 꽤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독학을 하든 인강하든 스틸을 하든 학주 농구에 농구네를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셔라. 그리고 같은 문제를 두 번 세 번 잘 걸로 만드는 연습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면접이라는 게 생각이 달라지니까는 두 번 세 번 네 번 말하다 보면은 생각이 달라져. 그러면은 좀 더 좋은 답변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한 번에 완벽한 답변 만들어 하지 마세요. 일단 준비할 때는 한 번에 완벽한 답변 나오는 게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서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들. 행복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답변, 두 번째 답변, 세 번째 답변. 더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앞에서 제가 얘기했죠. 첫 번째 답변 뭐였습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칭찬받으면 좋겠다. 근데 세 번째 답변은 아, 마음을,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행복이구나. 그렇게 단계별로 나갈 수가 있다고. 한 번에 완성 안 될 수도 있으니까는 조바심 가지지 마시고 반복 연습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면접에서 준비할 좀 체크리스트들을 확인해 봤는데 사실 이게 전부 다는 아닙니다. 뭐 따지고 들어가면은 복장, 뭐 이렇게 뭐 외모적인 부분도 또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세세한 내용들은 내용들은 뭐 저도 뭐 강의를 해야 되니까 강의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얘기한 것들 앞에서 한 이제 그 오해들 하지 마시고 그 오해들 편견들은 좀 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체크할 것들 그것들은 자료 다운 받아가지고 체크들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의외로 면접이 준비가 꽤 있어 되겠구나. 그런데 나름 할 수 있겠네. 그런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되실 겁니다. 거기에 뭐 제가 도움이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칭 졸라였습니다. 자 차렷. 자 인사 연습. 자 차렷. 경례 수고하셨습니다.